이발관을 갔어요. 처음으로 이발관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믿으시더라고요. 약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아는지 금액을 안 받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 맡겨놓고 잤거든요. 진짜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역시 살아 역시 살아 있네요.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자. 눌러서 눌러주시고 반대쪽에 있는 머리 털어서 왁스를 충분히 발라주신 다음에 자, 손만 닦고 오겠습니다. 역시 연하형, 이 머리를 감히 누가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연하형이 또 일을 내네요.